지난 7월 캐나다 이민성은 국제 학생들에게 아직 캐나다 입국을 시도하지 말 것을 전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10월 20일부로 교육적인 목적으로 캐나다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경에서 검역관들은 캐나다로 입국하는 이유,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또한 대면 수업에 참석하기 전에 자가격리를 할 시간이 있는지, 또는 14일 동안 온라인으로 공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질문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캐나다에 입국을 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스터디 퍼밋과 함께 승인된 지정학습기관에 입학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학생들은 승인된 스터디 퍼밋과 ELI 학습기관의 유효한 입학 허가서나 속에서 캐나다에서 생활이 가능한지를 증명하는 잔고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DLI 학습기관 목록은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